자, living longer. 더 오래 살래요라는 거네요. 그죠? When it comes to, 뭐 처음부터 그냥 기본적인 수거가 하나가 나옵니다. When it comes to 무엇에 관한 한이란 뜻이죠? 무엇에 관한 한. A에 관한 한 할 때 이제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전치사죠. A에 관한 한 전치사야. 그래서 동사를 쓸 때에는 동명사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as나 so를 써도 돼요. as far as 또는 so far as A is concerned. 이렇게 써도 A에 관한 한이란 뜻이죠. 또 이렇게 써도 돼요. Where A is concerned. 이렇게 써도 무엇에 관한 한이란 뜻이야. A에 관한 한. A에 관한 한. A에 관한 한. A에 관한 한.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야 돼요. About, 한마디로 about이야. About. Longer life span. 긴 life span 하면 수명입니다. 수명. 수명. 긴 수명에 관한 한. 유전자가 역할을 할까?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 More than 쓰고 있고요. 뭐보다? 식단이나 운동보다 유전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 할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읽어봐야죠, 그죠? 아직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시작했어요. Begin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의미상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맞아요. 시작했어요. Look at. 보기 시작했어요. 유전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유전자냐 하면 작고 고립된 공동체의 유전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보면 되는데 작고 고립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문제인가 2번 문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병을 노령의 질병을 노인들의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법이 아니네. 어떻게 그들이 피했는지. 그렇죠? 어떻게 그들이 피해졌는지죠. 그럼 이때 그들이 뭐야? 피해지는 대상은 뭐야? 질병이죠. 어떻게 질병이 피해졌는지. 그리고, 노인의 질병을 이해,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작고 고립된 공동체의 유전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탈리아, 에콰도르, 그리고 미국, 이세 군데에서 연구는 밝혔습니다. 정보를 밝혔어요. 어떤 정보? 관련된 정보를. 유전자와 관련된 정보를 밝혔어요. 어떤 유전자? One day. 언젠가는 아마도 도울 수 있는. 뭘 도와요? Help 목적어 다음에 to가 생략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도달하도록 어디에? 그들의 노령이라고 할까? 그들의 노령에 도달하도록 좋은 건강 상태에서 좋은 건강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노령에 도달하는 것을 언젠가는 도울지도 모르는 그런 유전자와 관련된 정보를 밝혔습니다. 됐죠? 뭐 중요한 거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데이는 미래의 어떤 시기나 과거의 특정한 날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원데이죠. 자,
taste of life. 이 taste가 맛이잖아, 미가. 그런데 취향이라는 뜻도 있고 기호라는 뜻도 있죠. 한춘 이때 아침에 특정 날짜 앞에 오늘 쓰죠. 그렇죠? GP라는 사람이 파사리노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산지 도로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 오렌지 나무들을 통과하면서 어디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카라비아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더 멀리 남쪽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카라비아 마을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해서. 자, 파라시노. 얘는 누구냐? 동격. 그렇죠? 유전학자래요. 어디에서? 대학에서. 카라비아 대학에서 유전학자인 파사리오는 질주했어요. 헤드포 하면은 어디로 질주하다죠. 그렇죠? 작은 마을로 질주했어요. 몰로치오의 작은 마을에 질주를 했습니다. 그 마을은 뭐예요? 왜 질주를 했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연구하기로 했다면서 여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있는 칼라비아가 되는 거죠. 칼라비아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작은 칼라비아로 얘는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렇죠?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뭘 가지고 있는? 네 명의. 센트가 붙으면 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100세가 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센터너리언, 100세가 넘는 사람들, 4명의, 그리고 4명의 99살인 사람들, 뭐 사이에서? 2,000명의 거주민들 사이에서, inhabitant, 거주민이죠. 그 마을, 그 마을이죠. 그 마을의 2,000명의 주민들 사이에서 4명의 100세 이상인 사람과 4명의 99세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떨어진 마을인 몰로치노의 작은 마을을 향해서 질주했습니다. 아직 뭐 중요한 건 안 나오고 있네요. 오이씨, 한 면에 안 들어가. Soon after 하면 그냥 곧이야. 곧. 곧. 그는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106세의 SC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의 마을에서. 이 카루소 씨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그 연구원이면 유전학자죠. 그 유전학자 누구야? 파사리노에게 말한 겁니다. 데디아라고 말했어요. 그는 건강이 좋은 상태다. 그리고 그의 기억은 excellent, 우수한 듯 보인다. 라고, 그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나 건강 좋아. 그리고 기억력도 꽤 괜찮아. 이렇게, 파라시오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는 회상했습니다. 그죠? 회상했다는 말은 뭐야? 기억이 엑설런트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음을, 그의 아버지 죽음을 회상했습니다. 191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회상했습니다. 콤마 찍고 when이 나오면 근데 그때. 그러니까 1913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살바토르는 스쿨보이였어요. 남학생이었다는 얘기죠.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의 엄마가 형제가 거의 죽었는지 뭐 하는 동안에 아주 위대한 독감 전염병
유행병이죠. 에피데미. 동안에 거의 죽을 뻔했는지. 그죠? 거의 죽은 거니까 거의 죽을 뻔했는지. 어떻게 거의 죽을 뻔했는지.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1918년부터 1919년에 아주 큰 무서운 독감 전염병 동안에 그의 엄마 아빠가 거의 죽을 뻔했던 거를 기억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떻게 그가 디스미스가 뭐예요? 무시하다, 일축하다, 그렇죠? 해고하다, 멀리 보내는 거야. 그렇죠? 멀리 보내졌는지, 뭐로부터? 아미로부터 멀리 보내진 거니까 제적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군대에서 제적된 거야. 1915년에 뭐한 이후에? 사고로 떨어진 이후에, 그 떨어져서 부러진 이후에 그의 다리를 두 장소에서 됐죠? 그 두 장소에서 그가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우연히, 액시던틀리는 우연히야. 우연히. 그 이후에 아미로부터, 그렇죠, 다리 병신이니까 군대에서 쫓겨났겠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다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자, 뭐 할 때, 자,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be 동사는 잘 생략됩니다.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be 동사는 잘 생략됩니다. 올리고 갈게요. 요청받았을 때, 무엇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이유에 대해서, 무슨 이유? 그의 오래된 삶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어요? 라고 질문받았을 때, 그 100세가 넘는 사람은 웃었어요. 뭐, 비웃었어요? 이러면 안 돼. 그냥 하하하하 웃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말했어요. No drinking, no smoking, no woman. 와, 큰일 났네. 나는 일찍 죽겠네요. 그쵸?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여자도 없었다. 뭐 이런 거죠. 그는 더했습니다. 데디아를 더했습니다. 자, 덧붙였다는 얘기야. 데디아라는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는 먹었다. 거의 뭐만 먹었어요? 피그하고 무화과야. 무화과. 피그하고 빈 콩을 먹었습니다. 뭐 하는 동안? 성장하는 동안에. 여기서도 주어 be 동사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be 동사는 잘 생략됩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자라면서 주로 대개 여기서 most 쓰면 안 돼요. 주로 대개 무화과하고 콩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먹은 거니까 여기 head에서 그냥 이렇게 줄임말로 쓴 거예요. 그리고 hardly ever 밑줄 끄세요. 거의 뭐뭐 안 타죠. 어떤 레드밋도 먹지 않았다. 레드 빨간색 고기니까 육류라고 하면 돼요. 와, 어떤 육류도 먹지 않았다. 큰일 났네요. 일찍 죽겠네. 너도 죽겠네. 자, 파라시노는 들었어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Much the same. 많이 같은 것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Much the same. 거의 마찬가지로. 그쵸? 거의 마찬가지로 뭐뭐로부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much the same은 그냥 부사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거의 마찬가지로 heard 뭐뭐로부터 백세사를 로메오로부터도 똑같은 걸 들었다는 얘기야. 로메오로부터도 많이 같은 것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이 로메오는 누구냐? 묘사, describe A as B. A를 B로 묘사하다죠. 그의 식단을 뭐로 묘사한 거야? A little bit, 조금.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먹긴 먹었어요. 이것저것 다 먹긴 먹었는데
조금 먹은 거지. 이걸 소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조금씩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의 식단을 모든 것을 조금씩이라고 묘사했어요. 이 로메오라는 사람은.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파사리노는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유를 어떤 이유? 왜 카라비안 사람들이 사는지 그렇게 오래된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적 목적어라고 합니다. 나는 살았다죠. 그렇죠? 살았다. 문장이 끝났어요. 문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피 라이프. 행복한 삶을 살았다. 문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사잖아. 얘와 비슷한 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동적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동사가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동적 목적어라고 합니다. 동적 목적어. He smiles a happy smiles. 그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김이 어둑한이란 뜻이야. 어둑한. 뭐, 흐릿한이란 뜻이니까 어두워질 무렵.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어두워질 무렵.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필요한 있는 말 가로 열고 닫아볼게요. 여기까지. 그의 유니버서티 사무실 바깥쪽에 차가운 복도가 서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야. 얘가 동사, 도치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 동사를 쓰는데 여기 이제 장소 표시 부사구가 있어요. 얘가 이제 문두로 간단 말이야. 장소 표시 부사구가 문두로 가면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돼. 근데 이때 동사는 통째로 움직여요. 도치가 되면은 두 주어 스탠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스탠드가 앞으로 바로 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탠드가 바로 온 거예요. 우리가 도치하면은 일반 동사하면 두 동사가 앞으로 나오잖아. 의문사 생각하면 돼요. 의문문 만드는 거. 그게 도치구문이거든. 의문사가 문 들어가서 동사죠.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냐인데, what이 앞으로 나오면서 you have가 do you have로 바뀌잖아요. 그죠? 두가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장소 표시 부사구일 때는 동사가 통째로 앞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자. 나의 학교는 stand, 서 있다.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다죠. 그럼 얘는 장소 표시죠.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On the hill이라고. 그럼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왔죠. 그럼 주어 동사가 바뀌는데 장소 표시 부사구일 때는 동사가 통째로 앞으로 오는 거야. 요렇게 바뀝니다. 자, 필기하세요. 이거를 장소 표시 부사구 도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보통 여기 부사구문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치사가 없죠? 뭐 on이라든지 이런 전치사가 없잖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문장 내에서 장소나 방법이나 뭐 시간이나 거리나 뭐 중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명사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명사는 명사처럼 보이지만 문장 내에서 부사의 역할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장소지만은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치를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죠. 다시 해석합니다. 그의 대학 사무실 바깥쪽에 있는 차가운 복도에 몇몇 냉동고가 서 있습니다. 뭐로 가득 찬 냉동고야? 피로 가득 찬 냉동고. 이 피는 취해진 거죠. 뭐로부터? elderly. 나이가 지긋한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원래 elderly는 형용사입니다. 나이가 지긋한이고, elder 하면은 얘는 형용사야. 둘다 old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elderly는 나이가 지긋한, 연세가 든이란 뜻이고, 얘는 손위의, 연상의. 나보다 나이 많을 때 쓰는 거죠. 나이가 지긋한, 카라비안 사람들로부터 취해진 피로 가득 차 있는 몇몇 냉동고가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로부터의 DNA는 밝혔어요. 데디아를 드러냈습니다.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그들이 90세 또는 그거를 넘어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오래된 삶을 가졌을 거예요. owing to 같은 말이 뭐예요? thanks to죠. thanks, s 붙여야 돼. thanks to. 뭐뭐 덕분에. 그냥 한마디로 before the of예요. before the of입니다. 뭐뭐 덕분에. 항상 이유가 중요한 거야. 유전자 덕분에. 유전자 덕분에 어떤 유전자? 영향을 끼치는 그들의 미각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 덕분에 오래된 삶을 살았을 거다라는 걸 드러냈대요. 자, 그러면 장수의 비결은 뭐야? 유전자야. 처음에 A번 보세요. A 파트. 첫줄 보세요. 올려줄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래된 수명에 관한 유전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냐? 뭐보다? 식단이나 얘보다. 그렇죠? 운동이나 식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냐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식단이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수에는. 그지? 그래서 유전자. 자, 근데 그 유전자는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들의 미각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입니다. 즉, 유전자 때문에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유전자는 줍니다. 사람들에게 취향을 줘요. 그냥 미각을 준다고 할게요. 무엇에 대한? 더쓴 음식, 식품. 푸드에 S가 붙으면 식품이야. 뭐, 더 쓴. 음식에 대한 미각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더쓴 음식을 좋아하는 포가 찬성의 포야. 찬성의 포. 그래서 더쓴 음식에 찬성하는 미각. 즉, 더쓴 음식을 좋아하는 미각을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쓴 음식을 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유전자가. 뭐처럼? 브로콜리나 필드그린처럼. 근데 그건 뭐냐? 야채다. 야채다라는 얘기야. 뭐 하는 야채냐? 세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는 병렬 구조죠. 엔드니까.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는 야채예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미각을 준다는 얘기죠. 유전자가.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자, 무엇이나 이 책의 메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라고 했어요. 요거는 다 읽고 풀어야겠네요. 요것만 읽고는 못 풀겠죠?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유전자는 페사리노가 발견한 유전자는 어디에서 나이 먹은 캐리비안 사람에서 발견한 유전자는? 그쵸? 유전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 풀어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허락합니다. 자, 다른 유전자가 아니야. 나이 먹은 칼라비아 사람에서 발견돼, 그쵸? 페시노가 발견한 유전자야. 그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이시 가리키는 건 보기에 대명사가 있으면 문제의 명사를 받는 거야. 그것은 허락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맛보도록 다른 사람보다 그 이상의 것을 맛보도록 미각 세포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 이건 아니죠. 2번. 그것은 줍니다. 그들에게 선호도를. 더 쓴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줍니다. P번이네요. C번도 읽어볼게요. 그것은 허락합니다. 그들이 먹도록 많은 양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음식을. 많은 양의 음식을 먹지만 여전히 건강하도록. 아니죠. D번. 그것을 어렵게 합니다. 소화시키는 것을. 어떤 특정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소화시키는 걸 어렵게 합니다. 정답 B번이죠.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 이건가? 아니죠? 자, size matters. size가 matters. 중요하다. 크기가 중요하다네요. 자, 탐구죠. 무엇에 대한 탐구? 이해하기 위한 탐구. 더 많은 것을. 무엇에 대해서? 유전적 영향에 대해서. 어디에 끼치는? 무조건 on이죠. 노화에 끼치는. 항상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할 때는 on을 써야 돼요. 해석은 어디에 끼치는, 미치는 이런 뜻이죠. 노화에 영향을 끼치는, 노화에 끼치는 유전적 영향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는 불인 가지고 오다죠. 과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왔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니콜라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과학적 관심을 끌었어요. 이러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니콜라스는 누구냐? 파자리토로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파자리토로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럼 파자리토는 뭐냐? 리틀버드예요. 스페인어로 리틀버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잡하지만 보세요. 니콜라스가 과학적 관심을 가지게 됐단 말이야. 노화의 유전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려는 탐구가 있었어. 그 탐구가 니콜라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과학적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니콜라스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니콜라스는 누구냐? 파자리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파자리토는 뭐냐? 스페인어로 리틀 버드다. 작은 새다. 니콜라스는 17살 때 말했습니다. 그는 aware of, 무엇을 알다, 인식하다죠. be aware of는. 근데 become을 쓰면은 알게 되었다,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면 돼요. 니콜라스는 말했습니다. 데디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다고. 이유를, 무엇에 대한? 그의 닉네임. 그의 닉네임이 리틀 버드였잖아요. 그렇죠? 6살 때 이미 나는 그 닉네임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6살 때죠. 근데 그때 6살 때 그는 주위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학우들의 주위를 쳐다보았다는 얘기야. 그의 학우들의 주위를, 클래스메이트, 그 친구들 주변을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나는 깨달았어요. 데뷔하라고. 나는 할 거라는 거죠. 더 작을 거다. 그들보다 더 작을 거다. 왜 더 작다라고 했어? 지 친구들은 계속 키가 크고 있으니까 얘가 더 작아지는 거겠죠. 아, 나는 더 얘네들보다, 그들은 하구 애들보다도 더 작아질 거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요? 유전자 때문에. 그죠? 자, 단 하나의 유전자 때문에. 단 하나의 유전자. 그 유전자는 뭐 때문에? 니콜라스는 뭐뭐처럼 보이다죠? 8살처럼 보였고요. 다시, 얘는 지금 몇 살이야? 17살이었잖아. 그죠? 17살인 거야. 그런데 8살처럼 보였고요. 키는 115cm입니다. 됐죠? 175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시제를 잘 봐. 미안합니다. 자, 여기 시제를 보면은 니콜라스가 17살 때, 그치? 회상한 거야. 그쵸? 17살 때 말했어요. 과거에. 6살 때 나는 이미 그 닉네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됐죠? 6살 때 그는 뭐였어요? 키가 작았고 더 작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시제가 바뀌죠?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처럼 보인다? 현재잖아요. 그럼 지금은 얘몇 살이야? 몇 살인지는 안 나왔네요. 하여튼 나이가 많겠죠. 나이가 많겠죠. 근데 8살처럼 보이고 키는 115cm라는 얘기야. 그 유전자는 야기시켰어요. 컨디션을 야기시켰어요. 컨디션. 뭐예요? 조건이나 상황이죠. 근데 얘가 의학용어로 들어오면, 의학용어로 쓰이면 병이라는 뜻이죠. 질병이라는 뜻이야. 이러한 유전자가 병을 야기시켰어요. 라론 신드롬이라는 병을 야기시켰습니다. 증후군이죠. 신드롬은 증후군. 라돈 증후군이라는 병을 야기시켜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be due to,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자, 이때 이세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대세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강조구문이죠. 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너무나 작은 건 바로 이러한 희귀한 질병 때문입니다. 됐죠? 부사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 구문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뭐뭐다. 그가 너무나 키가 작은 건 바로 이러한 희귀한 질병 때문입니다.
보일과야지 문제를 풀수 있겠네요. 자, F번 갑시다. F번. 니콜라스는 뭐 중에 하나였어요? 에콰도르의 라론 사람들, 민족이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라론 민족이라, 라돈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라돈 사람들이나 라론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라론 사람들은 누구냐? 후손이에요. 동격 유럽인들의 후손이에요. 무슨 유럽인들? 여행한 에콰도르를 16세기에 에콰도르를 여행한 유럽 사람들의 자손이었단 얘기야. 이 에콰도르의 라론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유럽 사람들이 전달했다는 얘기네요. 라돈병을. 16세기에 에콰도르를 여행하면서 에콰도르에, 그쵸? 이 유럽 사람들이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 병을. 이러한 여행자들은, 유럽인들은, 이러한 여행자들, 유럽인들이죠? 캐리했어요. 가지고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니고 있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여행자들은 어떤 특징이나 특질을 지니고 있다 할때 캐리를 쓰거든. 그래서 이러한 여행자들은 어떤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어요. 어떤 유전자냐면 때때로 야기시키는 단신을, 스태처, 별표, 단신. 스태처가 키야, 신장이야. 스태츄는 뭐야? 조각상. 스태터스는? 스태터스는 지위신분. 지위 신분 그리고 상태라는 뜻도 있죠. 스태츄트는 얘는 법령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칼인지 설사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스태츄는 키 신장이야. 짧은 키니까 단신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때때로 야기시켰어요. 단신을 야기시키는 어떤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러한 여행자로, 유럽인들은. 같은 유전 변이가, 돌연 변이가 발견됩니다. 같은 유전 돌연 변이가 뭐예요? 라론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겠죠? 저 단신을 일으키는 유전자겠죠? 단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유전자. 즉, 같은 유전적 변이가 발견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지역? 이러한 유럽 사람들이 이동했던 다른 지역에서도. 그럼 이 유전자는 누가 퍼뜨린 거야? 유럽 애들이 퍼뜨린 거네요. 그죠? 리로케이트. 이동하다야. 이동하다. 이전하다. 자, 에콰도르에서 라론 사람들은 정착했어요. 작은 마을에. 또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작은 도시나 마을에 정착했어요. 흩어져 있는. 시골에서 시골을 가로질러서 흩어져 있는. 시골이라는 얘기야.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 도시나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라론 사람들. 그러면 잡아. 조금 고립되고 작은 마을이니까 얘네들끼리만 살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병이 계속 전달이 되면서 아예 키가 작은 부족이 되거나 마을이 됐겠죠.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비코즈 오브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안 보이네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부족 때문에 뭐가 부족했어요? 보로도 부족했고 전화도 부족했고 전기도 부족했다는 얘기는 뭐야? 세상과의 연결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 다른 지방과의 연결이 잘 안 되고 고립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은 고립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전까지는. 자, 수세기에 걸쳐서 유전적 변이는 패스다운이 뭐예요? 물려주다죠. 자, 얘의 반대말이 뭐냐? inherit이죠. 얘는 물려받다죠. 그쵸? 그래서 얘 물려주다를 bequeath라는 단어를 씁니다. bequeath. bequeath. 물려받다는 come in for. come in for를 쓰죠. 또는 come into를 쓰죠. come into도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재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물려받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려주다의 수동태로 쓰고 있는 거야. 그렇죠? 뮤턴트가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거잖아요. 뭘 통해서? 세대를 걸치면서 물려받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풀었는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나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풀 수 있나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풀었지만은 여기 글을 쓴 목적은 뭐냐? 유전자의 역할. 그렇죠?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죠. Play a role, play a role in. in을 써요. 어디 어디에 역할을 하다죠. 그렇죠? 어디 어디에 역할을 하다 해서 a role이 앞으로 선행사로 나온 거야. 유전자가 오래된 삶을, 긴 삶을 사는 데에 역할을, 유전자가 사는 데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삶에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장수의 유전자가 하는 역할. A번이 정답일까요? B번 볼게요. 어떻게 건강한 식단이 증가시키는지 당신의 삶은. 틀렸죠? 어떻게? How가 답이려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인지. 얘기할 수 없잖아. 그죠? 오랜 기간의 연구.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100세가 넘는 사람들의 오랜 기간의 연구. 이것도 아니죠. 노화 팁. 뭐로부터? 전 세계에서 100세가 넘는 사람들로부터 노화의 팁. 정답은 뭘까요? A번이죠. 지금 계속 유전자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어가 유전자죠. 그러면 주제 문제니까 핵심어는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2번 문제는 우리 풀었죠? 그렇죠? 2번 문제는 풀었고 자, 3번 문제 풀 수 있나 볼까요? 이 작가에 따르면 무엇이 사실일까요? 몰로치오와 라논 사람들, 에콰도르의 라논 사람들, 에콰도르의 라논 사람들과 몰로치오, 몰로치오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 아무튼, 사이에서, 둘 다에서의 공통점이니까 하나만 알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들은 종종 레드 메스 얘를 피했다 얘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얘는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동했다 얘는 아니고요.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더 작고 얘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들은 더 높은 수의 세상에서 그들은 더 높은 수의 더 높은 수인지도 아직 모르겠네. 더 읽어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공통점이니까 이 얘까지 읽고 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그죠? 자, 앞에 나온 거 아니야? 정답은 뭘까요? 자, 4번 문제 풀어봅시다. 4번은 읽은 거죠? 4번은 읽었으니까 풀어봐죠. 라논사를, 라논에 대해서 읽은 거잖아. 그들의 조상은 유럽으로부터 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들 중 대부분이 1980년대 에콰도르에 왔다. 아니죠. 에콰도르에 온 게 아니라 1980년대까지 뭐라고 했어? 고립된 상태를 유지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맞나 보자. 유전자 때문에 그들 중 몇몇은 키가 더 작다. 맞죠? 그들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보호하는 그들을 뭐로부터? 어떤 특정한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질, 그걸 가지고 있다. 이건 아직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더 읽어봐야 풀 수 있네. 그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을 때 뭐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